자, 2번 문장 보니까 2번 문장은 리딩이 쉬웠어요? 리딩이 쉬운 문장이 아니야. 마지막에 답도 딱 어디가 나와 있어? 구문에가 나와 있어. 정확하게 구문. 근데 구문이 it is that의 강조용법이야. 근데 우리가 it is that 그냥 하면 어떻게? 뭘 쓴다? 주어를 강조하거나 목적어를 강조하지요. 아니면 부사구를 강조하지. 근데 또 하나 있었어. 의문사를 강조할 때는 어떻게 된다 있어? 의문사가 앞으로 빠져나가면서 주어동사가 도치됐죠. it is가 is, it이 되지. 이 문장이었어. 그래서 구문에가 구문을 바라는 문장이야. 어법의 문장하고 똑같아요. 전체 글의 맥락은 어떤 거야? 화가 나는 거죠. 화는 어떻게 내가 감정을 표출하지 못했을 때 막 화를 내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해서 화를 내는 거. 화를 내는 것은 공격적이 될 수 있고, 자, argumentative,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고, violent, 폭력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문장을 쭉 나오면서 however가 나왔어. However, it is normal to feel angry at time. 자, 어떻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화를 내야 될 때도 있다라고. 라는 문장이지. 됐어? 첫 번째 화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이에 대한 정의가 쭉쭉 나왔어요. 다 이시 화를 나타낸 거죠. 그죠? 앵거를 나타낸 건데. 자, 그 다음 문장에서는 어떻게? 화를 내야 될 때도 있다. 여기서부터 해석이 좀 어려워요. 자, 봅시다. 화를 낼 때도 있어. And it can also have a useful effect. 그것이 어떻게 효과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화라는 것은 mobilize. 자, 뭔가를 어떻게 준비시켜줍니다. 당신이 take action. 행동을 취하도록 해준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행동이냐? To set a limit. 뭔가를 제한하도록 해요. 뭐를 제한한다? To the demand. 욕구를 어떻게 제한하도록 하고요. To think about why. 뭔가에 대한 이유. 자,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해주고요. One, two야. 또 하나 뭐야? 당신 스스로를 어떻게 방어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지. 화를 내면, 자, 욕구를 제한해준대. 어떤 욕구였냐면, 여기 대시 생략돼 있어. 다른 사람들이, 자, 만든단다, 뭐를. 욕구죠? 너한테서,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서 필요한 욕구를 말할 때, 어떻게 그걸 제한하게 해주고요. 자, why부터 나오죠. 간접문이야. Why something matters to you. 당신에게 뭔가가 어떻게 중요한 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준다는 거죠. 내가 왜 화를 냈을까? 됐지? 그 다음에 depend yourself. 너 당신을 방해해주게 해. 언제? 너가 공격당할 때. 이럴 때 화를 낼 필요는 있다라는 거지. 됐어? 자, demand 다음에 뭐가 생략됐어요? 대시 생략됐지? 목적적 관계대명사야. about 다음에 뭐가 생략됐어? 간접 문문에 Y가 나왔죠? 생략된 건 아니고 Y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If attacked는 뭐가 나왔어요? 분사, 구문에서 접속사를 써놨지? 됐지? 그럼 이것도 문법사항이지? 됐어요? 여기까지는 웬만하게 우리가 구문을 보면 풀어나갈 수도 있는 문장이었어, 해를. 그리고 대충적으로 감으로 해석도 가능한 문장이었어. 근데 마지막 문장 보니까 해석이 안 되네. 자, 그것은 건설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화가 건설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prompt you explain. 당신이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게 화라는 것은. 그리고 to ask for what you need. 당신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게 해주기도 한다. 이거지. 이런 문장이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구문을 따져보니까. 자, prompt는 어디에 연결된 거야? be에 연결된 거죠. 그것은 prompt는 신속하게 뭔가를 해주다. 당신이 어떻게 설명하게 해줄 수 있고, 자, 당신이 ask. 자, 이 ask는 어디에 붙어 있다? explain에 붙여 있죠. 당신이, 자, 뭔가를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for에 대한 의문사가 what you need. 자, 어떻게 당신이 필요한 것이랑 관계대명사 나왔죠? 됐지? 오케이. 이 문장만 읽어보면 의미는 빠지는데, 어디냐? 여기. 여기 문장에서 원래 it is that 안에 뭐가 나와야 돼요? what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지? 그지? 근데 간접 문문이니까 어떻게? what이 앞으로 빠졌잖아요. 알겠어요? 더 정확하게 는 what이 나가면서 is it이 바뀌기도 해요. 됐어? 자, 그래서 what? 자, 이건 없다고 문장을 보고 그러면 의문사 강조니까 맞니? what is distressing? 자, 무엇이 어떻게? 자, 괴로움을 주는가? 괴로움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 당신을 어떻게 자극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 이 문장이지.
이해됐어요? 그럼 마지막은 뭐야? 강조 구문의 이시라는 거지? 됐어? 자, 그러면 여기 문장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야? 이시라는 것은 지시대명사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인칭대명사에서 3인칭 중성, 그 다음에 비인칭 주어, 그 다음에 가주어, 진주어, 가목적어, 진목적어, 잇. 마지막으로 뭘 배웠다? 강조용법의 잇을 배웠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이걸 같이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문장이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정리하세요.